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경제TV 안녕하십니까. 장웅상입니다. 오늘도 또문 작가님을 모시고 좀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문 작가님은 또 작가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커피에 또 조예가 있으셔요. 아, 예, 제가 그래서 커피를 많이 예, 여기 좋아합니다. 보면 이 자격증이 하나 보이는데 이거 좀 잠깐 소개 좀 아, 해주실래요? 이거는 SCA 예, 이게 자격증이라고 해요. 어떤 걸 모르는 사람 위해서. 이건 그러니까 한국의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또 유럽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데 이건 유럽 바리스타 자격증이라서 이제 세계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러시구나. 축하드리고요. 자격증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커피와 관련돼서 제가 듣기로는 커피와 관련돼서 뭐좀 사업도 하시고 또 커피를 이렇게 즐긴다고 하셨는데 일단 맞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은 일단 커피의 매력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커피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커피는 정말 제가 빠지게 된 이유는 일단은 뭐, 일단 커피의 진정한 맛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유를 섞으면 라떼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유를 라떼가 섞지 우유라니까. 말고 그냥 이렇게 본연의 그런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맛들, 그거를 진정으로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뭐 신맛이든 단맛이든 쓴맛이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커피는 사실상에 좀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커피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맛을 모를 수가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아, 정말 어떤 게좀 고급이라는 그거를 좀알 수는 있죠. 그러시군요. 근데 커피를 이제 또 저기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커피 사업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사업을 또 제가 두 번을 했었었죠. 예, 건국대 그 후문에서 한번 했었고, 서대문 쪽에서 이제 한번을 했었습니다. 이제 서대문에서 했을 때도 약간의 이제 좀 간증적인 그게 좀 있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좀그 제가 커피 하면서 좀 어려웠었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제 그 커피 카페가 이렇게 좀 갑자기 좀 나가게 되는 어떤 기적적인 걸로 인해서 기적적이라는 거는 제 이제 그 카페가 좀 지하 반지하 쪽으로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버스가 지나가면서 그런 경우가 힘들거든요. 버스가 지나가면서 1초 봤는데 이 가게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인수하게 되는, 그리고 부동산에 와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래서 또 커피,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서대문에서 커피를 운영할 때, 이제 커피 반자동 기계에서 일단 아침에 출근하면은 에스프레소 두 개를 뽑아서 더블샷으로 마셔요, 두 번을. 그러니까 그만큼 쓴 커피.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MZ 세대가 다 에스프레소 바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렇게 아메리카노는 물 섞는 게 아니라 바로 원액으로. 그거는 이제 저는 그 당시에도 했었었죠. 예, 그러시군요.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성수동 카페. 거기를 지금 220. 그러니까 220군데를 찍으면서 220군데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220군데를 찍었던 이유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성수동이라고 하는 요즘 MZ세대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 집도 그 근처고 그럼 229군데에서 다 마셨나요, 커피를? 다 마시죠. 아, 그 커피값만 해도 거의 100만 100만 원에 200만 원 되지 아, 않을까? 그래요? 아, 저런. 왜냐면 커피를 먹을 때도 있고 디저트를 먹을 때 같이 먹을 때.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이구야. 왜냐면은 제가 사실은 뭐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성수동에서 또좀 카페를 해볼까 해서 약간 시장조사 겸 해서 갈수 있었던 거죠. 일반인이 그렇게 조사도 안 하는데 가긴 힘들죠. 예. 그리고 또 구이동이기 때문에 제가 집이 가깝기도 했고, 걸어서 가고, 또 이제 저는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러니까 제 기록은 3만 1000보고. 아, 그러다 대단하시네요. 보니 매일 만보를 걸은 운동적인. 그래서 이제 지하철 한 두세 군데 정도 서울숲까지 걸어 다니죠, 아, 저도 이제 커피 이야기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탈리아 여행을 제가 2015년에 했었거든요. 한 열흘 가깝게 이제 좀 배낭여행으로 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 갔더니 놀라운 거는 정말 커피를 좋아해요, 이탈리아 아, 국민들이. 거기는 뭐 그래갖고, 집집마다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짜짜짜짜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유명한 상표에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만의 지방만의 이제 그게 있는데 특히 재밌었던 거는
거기 가면 커피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림을 그려요. 커피에다가 막 구름도 그리고 그게 막. 라떼 아트입니다. 예, 그렇죠. 라떼 아트인데 라떼 아트 저도 좀 공부를 해봤지만 거의 라떼 아트는 우리가 그 나뭇잎이라든가 그냥 장미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무슨 산수화처럼 그림을 그거 이제 더 어드밴스드 예, 과정. 순식간에 그림을 더 훨씬 프로들, 프로들. 야,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커피가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말 나라의 어떤 상징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특히 이제 금방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 중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에스프레소 바로.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그거잖아요. 거기다가 설탕도 섞고 그다음에 뭐 마키아토도 되고 크림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너무나 빨리 마시면 이게 좀이 커피라는 게좀 마시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좀 없어서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커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COFFE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COFFE. 그러니까 커피에 보면 이제 이건 뭐 실질적인 건 아닌데 F가 FE잖아요, FE. 철, 그렇죠? F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커피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우리 몸에 그러네. 여러 가지 페럼이잖아요, 페럼. 라틴어로 페럼이 철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성분도 있고 참 커피는 어떻게 보면 우리 픽미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나를 막 이렇게 기분을 한참 들어올려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커피라는 것을 그냥 저는 이제 주로 뭐라 그럴까 집에서 이렇게 타먹는 커피 있지 않습니까? 다방 커피 그걸 참 좋아하는데 또 저도 이제 좋아합니다. 저도 그 다방 커피부터 해가지고 최고급 커피 중에 하나인 게 이제 게이샤라고 있거든요. 그 게이샤가 되게 극소량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이제 파나마에서 나오는 거가 있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등급이 있거든요. 그 정도 커피까지 이제 이렇게 쭉다 이제 등급별로 이제 먹어는 다 봤는데 이제 정말 이제 좀 알게 되면은 정말 커피가 정말 맛도 좀 틀리고 어떤 거에서는 막 초콜릿 향도 나고 막 꽃향기도 나고 뭐맛 자체가 다 이렇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에서 또 차이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다양한 또 어트랙티브한 면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커피라는 거가 일단은 그 커피 본연의 맛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미팅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인테리어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커피 성수동 카페를 많이 다니는 겁니다. 아, 저도 이제 강릉에 주문진 강릉 그쪽에 가면 그 도깨비 촬영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깨비 그 공유와 그쪽 김고은이나 주문진은 이런 못 가봤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주문진과 강릉의 어떤 접경 쪽인데 거기 이제 방파제가 있는 곳에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왼쪽에 가면 이제 커피 거리가 쫙 있어요. 아, 그 강릉에. 안 거기 안 안변 해변인가 그렇죠. 거기이신 것 맞아요. 같은데 그 커피 거리. 커피 거리 예, 얘기하시는 그렇죠. 강릉에 또 커피 거리가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이제 커피 거리 왼쪽에 가면 약간 아랍식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건물에서 좀 이렇게 있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아, 그 커피가 정말, 야, 이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커피에 아까 이탈리아 얘기를 하셨는데 커피의 대부분은 국산이 아니고 다 이탈리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이 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거의 100년, 200년 이상 된 데서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커피 머신을 하나 딱 사면 뭐 중고를 사도 망가지진 않아요. 맞아요. 그만큼 딱잘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파운더가 바로 스타벅스를 시작하기 전에 시애틀 1호점에서 내기 전에 사실은 거기 이제 이탈리아를 먼저 가서 거기서 거기에 그 에스프레소하고 그렇게 아주 라이프 스타일로 움직이는 그냥 일상처럼 움직이는 그런 커피 이탈리아의 그 분위기의 커피를 만들고 싶다. 그거를 스타벅스라고 접목을 해서 지금의 스타벅스가 그렇죠. 된 엄청나죠. 거죠. 스타벅스가요. 그렇게 돼 맞습니다. 있죠. 정말 뭐 커피 이야기서부터 스타벅스까지 또 강릉 그 커피 거리까지 또 이탈리아까지 정말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계 여행을 한것 같습니다. 하여튼 커피는 우리 삶을 이렇게 그 지탱해주는 정말 그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픽미업의 요소가 에, 정말 큽니다. 픽미업이고 졸려도 먹을 수 있고 또 그렇죠. 사람들 만날 때또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이 번쩍 들수 예, 있고 그렇죠. 또 분위기를 탈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음료.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대화를 마신다. 아, 그러니까 대화를 우리는 대화를 마시는군요. 마시는 거죠. 그런데 아, 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실적입니다. 대화를 커피로서 대화를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또 사랑이 이렇게 꽃피우는 그렇죠. 그런 커피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음료가 아닐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너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역시 인문학을 또 공부하는 우리 사람이라서 통하는 게 이렇게 맞죠. 많이 배웁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도 이렇게 커피를 뭐 이렇게 많이 좀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커피의 향기처럼 반짝반짝 빛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영웅 형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